나의 아내들. 라울 시냐 보로다가 편집국에 보내는 편지. 안톤 체옥, 1885년. 존경하는 선생, 당신 독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고 로지 씨와 체르노프 씨 등에게 영광을 안겨준 오페레타 시냐 보로다는, 시냐 보로다는 사람 이름으로 푸른 수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냐 보로다는 내게는 쓰디쓴 감정 말고는 아무것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이 감정은 모욕이 아니라 그래요, 유감입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신문 잡지와 무대가 아담의 죄와 거짓의 곰팡이로 도배된 것은 솔직히 유감입니다. 오페레타의 본질 또는 작가가 나의 사생활을 침해할 어떤 권리도 없다는 것을 굳이 언급하지 않고 나는 대중이 나, 라울 시냐 보로도에 대해 잘못 판단할 수 있는 몇몇 사항들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선동적인 거짓말입니다. 나는 고발을 통해 작가의 뻔뻔스러운 거짓과 이 수치스러운 악덕을 묵과하고 은폐한 렌토퍼스키의 행위를 폭로하기 전에 당신이 피어내는 존경할 만한 잡지를 통해 이 사항들을 반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존경하는 선생, 작가는 오페레타에서 자기 마음대로 나를 호색가로 묘사했는데 나는 결코 호색가가 아닙니다. 나는 여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자들과 전혀 알고 지내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내가 인간이고 인간적인 모든 것이 내게 낯설지 않다는 것이 내 잘못입니까? 선택의 권리 외에 필연성의 법칙이 아직도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즉, 신문 일면에 광고를 내는 의사들이 아주 좋아하는 충동적인 사람이 되든가 결혼하든가 해야 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두 가지 행동의 중간은 없습니다. 실제적인 사람인 나는 두 번째 아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요, 나는 결혼했습니다. 나는 결혼 생활 내내 자기 아내,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장인과 장모나 시어머니 등을 가지고 있고 여자들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연체 동물을 언제나 부러워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호색과는 무관하다는 걸 동의하실 겁니다. 게다가 작가는 내가 결혼식을 올린 다음 날, 즉 첫날 밤을 보내자마자 내 아내들을 독살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황당하고 끔찍한 일을 내 탓으로 돌리지 않으려면 내 호적부나 이력서를 살짝 들여다보기만 해도 되었는데 작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작가의 생각대로 허니문 둘째 날에 즐거움을 위해 아내를 독살한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독살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작고 허약한 인간들 중 하나에게 모르핀과 인이 발린 성냥을 권하기로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도덕적 고뇌와 무거운 의심으로 며칠 몇 주를 고통스럽게 보내야 했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돌발적인 짓도, 게으르고 배부른 기사의 음탐함도, 잔인함도 아닌 복합적이며 분명한 이유와 결과가 나로 하여금 내 친절한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했습니다.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던 공동생활과 오랜 심사숙고 끝에 내가 가게로 성냥을 사러 사람을 보냈을 때 내 마음속에는 오페레타가 아닌 극적이고 비감한 오페라가 연주되었습니다. 관로석의 설명입니다. 여자들이여 날 용서하시라. 여자들에게 권총은 격에 맞지 않는 무기라고 나는 생각한다. 쥐와 여자는 인으로 독살해야 한다. 다시 본문입니다. 내가 독살한 7명의 아내들에 대한 아래의 성격 묘사에서 독자와 귀하는 내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 잡은 마지막 패가 결코 우습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목욕, 담배, 결혼, 이발에 든 비용이라는 표제의 내 수첩에 적힌 순서대로 내 아내들을 묘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내. 첫 번째 아내는 까맣고 긴 곱슬머리에 망아지처럼 눈이 크고 작은 몸집의 아내였다. 늘씬하고 용수철처럼 탄력있고 아름다웠다. 나는 그녀의 두 눈에 가득한 겸손과 온순, 그리고 계속 침묵할 줄 아는 능력에 감동했다. 이것은 희귀한 재능인데 나는 그 어떤 예술적 재능보다도 이 재능을 더 높이 친다. 지혜롭지 못하고 시야가 좁았지만 진실과 성실성이 충만한 여자였다. 그녀는 푸시킨과 푸가초프, 유럽과 아메리카를 혼돈했고 책을 잘 읽지 않아 아무것도 몰랐다. 늘 모든 것에 놀라워했지만 살아있는 동안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 결코 거짓으로 행동한 적도 없었다. 그녀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울어야 할 때 울었고 웃어야 할 때 웃었다. 그녀는 어리석고 어린 새끼 양처럼 자연스러웠다. 고양이의 사랑의 힘은 속담에도 나올 정도지만 원한다면 내기를 해도 좋다.
어떤 암 고양이도 이 자그마한 여자가 날 사랑한 만큼 수 고양이를 사랑할 수 없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녀는 끈질기게 내 뒤를 따라다녔다. 마치 내 이마에 악보가 서여 있고 그 악보를 따라 숨을 쉬고 움직이고 말하는 것처럼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커다란 눈이 날 보지 않은 시간과 나날들은 인생이란 책에서 영영 유실되고 지워진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말없이 감동하고 놀라워하면서 날 바라보았다. 내가 지독한 게으름뱅이처럼 코를 고는 밤에 만약 그녀가 잠을 자면 그녀는 내 꿈을 꾸었고 만약 잠에서 깨어났다면 구석에 서서 기도를 했다. 만약 내가 소설가였다면 캄캄한 밤에 아내들이 사랑하는 자기 남편들을 위해 하늘에 보내는 기도가 어떤 말과 표현으로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알아내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들은 무엇을 원하고 간구하는 걸까? 나는 그들의 기도 속에 많은 논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테스토브나 노보 모스코프스키에서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요리했던 것 같은 음식은 결코 맛볼 수가 없었다. 이거 앞에 나온 테스토브는 모스코바의 구시가이고 노보 모스코프스키는 모스코바의 신시가지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요리했던 것 같은 음식은 결코 맛볼 수 없었다. 그녀는 지나치게 짠 국을 가장 큰 죄로 생각했고 너무 구워진 비프스테이크를 자신의 보잘것없는 습관이 해이된 결과라고 생각했다. 내가 배고파하거나 음식에 만족해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그녀에겐 끔찍한 고통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그 무엇도 나의 병만큼 그녀를 슬픔에 빠뜨리지 못했다. 내가 기침을 하거나 설사라도 하는 표정을 지으면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이마에 식은 땀을 흘리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손가락을 꺾곤 했다. 내가 잠시라도 집을 비우면 그녀는 내가 마차에 깔렸거나 다리에서 강으로 떨어졌거나 맞아 죽었다고 생각하곤 했다. 그녀의 기억 속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자리하고 있다. 유쾌한 주연 후에 얼큰하게 취해 집으로 돌아와서 행복감에 젖어 가버리오의 소설을 들고 소파에 누워 있을 때, 그 누가 욕설을 하고 심지어 발길질을 해도 나는 스포로 머리를 찜질하는 어리석은 짓과 따스한 솜 이불과 한 잔의 피나무차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파리는 당신의 눈앞에서 잠시 날아다니다가 공중으로 날아갈 때만 봐줄 만하다. 그러나 만약 파리가 당신 이마 위에서 기어다니고 다리로 뺨을 간지리고 코 속으로 기어들기 시작하면, 그리고 어떤 손짓을 해도 파리가 개의치 않고 계속 집요하게 이 짓을 계속한다면 결국 당신은 파리를 잡아 귀찮게 하는 원인을 없애려고 할 것이다. 내 아내가 바로 그런 파리였다. 나는 내 눈을 바라보는 끊임없는 시선, 내 입맛에 대한 부단한 감시, 내 코감기, 기침감기, 가벼운 두통에 대한 집요한 추적에 시달렸다. 마침내 나는 견딜 수가 없었다. 게다가 나를 향한 그녀의 사랑은 그녀에게도 고통이었다. 언제나 고요하고 비둘기같이 온순한 그녀의 눈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독살했다. 두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는 항상 웃는 얼굴에 볼에 보조개가 있고 실눈을 짓는 여자였다. 매력적인 모습에 아주 비싼 옷을 대단히 맵시 있게 입었다. 첫 번째 아내가 조용하고 집에만 있는 여자였다면 두 번째 아내는 침착하지 못하고 소란스럽고 활동적인 여자였다. 소설가라면 그녀를 한 가지 신경만으로 이루어진 여자라고 불렀을 것이다. 내가 그녀를 동일한 양의 소다와 산소로 이루어진 여자라고 불러도 전혀 틀리지 않다. 그녀는 뚜껑 따기 직전의 맛있고 시큼한 양배추 국이던 병과도 같았다. 생리학은 바쁘게 살아가는 유기체를 이해할 수 없다. 반면에 내 아내의 혈액 순환은 미국의 괴짜가 세낸 특급 열차처럼 빨랐고, 그녀가 잠을 잘때 맥박은 1분에 120번이나 뛰었다. 그녀는 숨을 쉬는 게 아니라 헐떡였고,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벌컥벌컥 들이마셨다. 그녀는 급하게 숨쉬고 말하고 사랑했다. 그녀의 생활은 항상 감각에 대한 신속한 반응으로 이루어졌다. 그녀는 피클, 겨자, 후추, 거인 같은 남자, 냉수욕, 광란의 왈츠를 좋아했다. 그녀는 나에게 끊임없는 포사격, 불꽃놀이, 결투, 불쌍한 보쉐바를 위한 진군을 요구했다. 이 보쉐바는 오페레타 시나 보로다에 등장하는 왕의 이름입니다. 실내복에 슬리퍼를 신고 이로 파이프를 물고 있는 나를 보더니 그녀는 정신줄을 놓고 곰 같은 라울에게 시집 온 날짜와 시간을 저주했다.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했던 것을 내가 견뎌냈고 왈츠보다 스웨터가 내 얼굴에 잘 어울린다고 그녀에게 설명하기란 전혀 불가능했다.
내 모든 주장에 대해 그녀는 손사래와 히스테리로 대답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째지는 듯한 소리와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왈츠를 추고 대포를 쏘고 싸워야만 했다. 곧 그런 생활은 나를 지치게 했고 나는 의사를 데리러 보냈다. 세 번째 아내. 세 번째 아내는 푸른 눈을 한 키가 크고 널씬한 금발의 여자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순종적인 표정과 동시에 자기만의 장점도 잘 나타나 있었다. 그녀는 항상 공산적인 눈길로 하늘을 쳐다보았고 매분마다 괴로운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규칙적으로 생활했고 자신만의 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늘 원칙에 대해 말했다. 모든 일에서 그녀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썼다. 특수임을 기르고 다니는 건 옳지 않아요. 그녀는 내게 말하곤 했다. 특수염으로 가난한 사람을 위한 베개를 만들 수 있잖아. 맙소사, 왜 괴로워하는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뭐지? 그녀의 한숨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나는 자문하곤 했다. 오, 내게 왜 시민적인 의무를 강요하는 거야? 사람은 수수께끼를 좋아한다. 이 때문에 나는 금발의 여자를 사랑했다. 그러나 곧 수수께끼는 풀렸다. 이 금발 여자의 일기장이 우연히 내 눈에 띄었다. 나는 일기장에서 이런 훌륭한 문장을 보고 말았다. 나는 회계 소송에 휘말린 불쌍한 사람을 구하려고 날 희생했고 이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부자인 라울에게 시집왔다. 날 용서해, 나의 폴. 나중에 밝혀졌지만 폴은 청량 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아주 엉터리 시를 쓰는 남자였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둘 시내아를 보지 못했다. 이둘 시내아는 돈키호테가 이웃마을의 아름다운 처녀 알돈사 로렌소를 머리에 그림에 만들어낸 가공의 왕녀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원칙과 함께 살해되었다. 네 번째 아내. 네 번째 아내는 단정했지만 항상 겁먹고 놀란 얼굴을 한 처녀였다. 상인의 딸이었다. 그녀는 피아노로 음계를 치고 나는 다시 그대 앞에라는 로망스를 부르는 끔찍한 습관과 20만 루블의 지참금을 가지고 내 집으로 들어왔다. 잠을 자거나 먹지 않을 때, 또 피아노로 음계를 치지 않을 때면 그녀는 노래를 불렀다. 음계는 내 모든 혈관을 끄집어냈다. 관록 속에 나는 지금 혈관이 없다. 그녀가 좋아하는 로망스의 가사, 나는 매혹되어 서인 내를 째지는 듯한 환한 목소리로 불러대는 바람에 내 귀청이 떨어지고 청각기관이 약해질 정도였다. 나는 오랫동안 참았지만 조만간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 이길 수밖에 없었다. 의사가 왔고 음계 소리도 끝났다. 다섯 번째 아내. 나의 다섯 번째 아내는 긴 코에 매끈한 머리카락과 결코 웃지 않는 엄격한 얼굴을 한 여자였다. 그녀는 근시였고 안경을 썼다. 취미나 쓸데없는 요구도 없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단순하고 이상하게 옷을 입었다. 가령 비좁은 소매가 달린 검은 원피스, 넓은 허리띠 등. 그녀의 옷은 왠지 모두 평평하고 다림질되어 있었는데 돌출부가 전혀 없고 잘못 잡힌 주름 하나 없었다. 나는 그녀의 독창성이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녀는 외국에서, 즉 독일 어딘가에서 공부했고 버클과 미이를 읽었으며 한때 문학적 성공을 꿈꾸기도 했다. 그녀는 사변적인 것에 대해서만 말했다. 유심론자, 실증주의자, 유물론자 같은 단어들이 그녀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처음 그녀와 얘기하면서 나는 눈을 깜빡이며 스스로 바보라고 느꼈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고 내가 멍청하다고 짐작하면서도 날 깔보지 않았고 반대로 내가 바보가 되지 않도록 순진하게 날 가르치기 시작했다. 똑똑한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에게 관대할 때 그들은 아주 멋져 보인다. 우리가 결혼식용 마차를 타고 교회에서 돌아오고 있을 때 그녀는 생각에 잠겨 마차의 창문을 바라보면서 중국의 결혼 풍습에 대해 이야기했다. 첫날 밤에 그녀는 내 두개골이 몽골인의 두개골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곧 그녀는 두개골을 재는 법을 내게 가르쳐 주었고 학문으로서의 골상학이 전혀 쓸모가 없음을 증명했다. 나는 계속 귀를 기울였다. 그후 나의 삶은 듣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그녀는 말했고 나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것을 들킬까봐 눈을 깜빡거렸다. 밤에 내가 잠자고 있지 않으면 나는 천장이나 내 두개골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두 눈을 보았다. 날 방해하지 마. 생각 중이니까. 내가 그녀에게 다정한 태도로 다가가려고 하면 그녀가 말했다. 결혼 후 일주일이 지나서 우리 같은 사람에게 똑똑한 여자는 엄청 고통이라는 확신이 내 머리에 틀어박혔다. 늘 시험 보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눈앞에서 진지한 얼굴을 보고 멍청한 말을 할까봐 걱정하는 일은 정말 엄청난 고통이었다. 어느 날 나는 도둑처럼 그녀에게 몰래 다가가 그녀의 커피에 청산가루 조각을 집어넣었다. 인 성량은 그런 여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여섯 번째 아내. 나의 여섯 번째 아내는 순진하고 때묻지 않은 성품으로 날 매혹시킨 처녀였다. 그녀는 귀엽고 꾸밈없는 아이였다. 결혼 후 한 달이 지나서 그녀는 유행, 상류사회의 유언비어와 습성, 그리고 파티 참석에 미친 경박한 여자로 밝혀졌다. 내 돈을 분별 없이 낭비하고 동시에 구멍가게 장부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못된 여자였다. 그녀는 여자용 유행품점에서 수백 수천 루블을 썼지만 나무를 사는데 몇 코페이카를 더 썼다고 요리사를 심하게 야단쳤다. 그녀는 자주 히스테리를 부리고 하녀들의 뺨을 때리는 것을 최고 귀족다운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내게 시집온 이유는 내가 유명했기 때문이고 결혼하기 이틀 전에도 바람을 피웠다. 나는 창고의 쥐들을 독살하면서 겸사겸사 그녀도 독살했다. 일곱 번째 아내. 일곱 번째 아내는 실수로 죽었다. 그녀는 장모를 죽이려고 내가 준비해둔 독을 우연히 마셨다. 관로 속입니다. 나는 암모니아수로 장모를 독살하고 있다. 예.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녀는 지금까지 살아있을 것이다. 내 이야기를 모두 끝냈습니다. 위에 묘사한 모든 것은 오페레타의 작가와 아마도 무식해서 공경에 빠진 렌토프스키치의 불성실을 독자들에게 알리는데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나는 렌토프스키치의 서면 해명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라울 시냐 보로다. 최원태가 확인했습니다.